자, 이어서 우엉조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야, 우엉조림 정말 밥도둑 중에 하나죠. 어, 그렇죠. 밑반찬으로 만들어 놓고 네. 또 남으면 쫑쫑 썰어서 주먹밥도 하고 볶음밥도 맞아요. 하고 네, 너무 좋은 밑반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우엉버거도 있었어요. 땡땡리아에서 만들었던 거. 모를 걸 요즘 사람들이. 네. 그러게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오, 맞아요. 또 몸에도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엉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엉 구입하실 때 너무 두껍거나 너무 가는 거 말고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한 엄지 손가락 굵기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거 준비하시고 사실 껍질에 영양이 많아서 금세 수확한 거 유통되는 걸 사왔고 껍질이 두껍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면 안 벗기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친 수세미로 문질러서 닦아서 그냥 쓰셔도 돼요. 예, 보통 이제 우엉 조림하실 때 이거를 이렇게 채를 쓸거나 납작하게 쓰시죠. 네. 근데 그러면 좀 오래 요리를 하셔야 돼서 제가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이제 휠러를 준비를 해가지고 휠러로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 이건 누구나 옆에서 좀 쉽게 일손을 도울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통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 빨리 익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쭉 하다가 빨리 그다음에 예, 반대로 또 쭉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남았다 그런 거는 이제 칼로 그냥 써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문질러서 이렇게 깎아 놓으신 거, 요거를 이제 식초물에 담그시는데 물 5컵에 1리터에 식초를 한 큰술 정도. 그래서 깎으시면서 바로 이렇게 담그시면 되세요. 뭐 1시간, 2시간 담그는 게 아니고 깎는 과정에서 변색되는 거를 방지를 하느냐고 깎아가면서 수시로 넣는 거라 다 넣으시고는 이제 한 10분 이내로 이제 건져가지고 금방 건지네요. 예, 예, 사용을 하시는데 건지셔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 한두 번 헹궈서 네.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이제 미리 저쪽에 이게 식초물에 담갔다가 예,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볼 맹물에, 하나 맹물에 또 담그신 거예요? 아니요, 맹물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헹궈낸 건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또 빠져요,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건져서 우엉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좀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예, 제가 이제 고기를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 양념하게 그릇 하나 주실래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예, 돼지고기 앞다리살 다진 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소고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양념을 하시는데 여기다 이제 양조간장, 그래서 이제 진간장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 술을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후추, 고기니까 아무래도 후추 하시고,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 우리 고기 양념할 때 소금간보다는 간장으로 하시면 냄새 제거에도 훨씬 좋은, 그러니까 밑간도 되지만 이제 냄새도 제거되는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다 이제 돼지고기 꽤 많이 들어가네요. 돼지고기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 150g 정도 했는데, 좋아하시면 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고, 뭐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 하면 줄여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진 고기가 별도로 없어요. 그러시면은, 왜 우리 불고기 간 좀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식용유를 한 두 큰술 정도. 좀 이제 한번 이렇게 넣어보셔서 소리 나는 온도. 이거 막 체에다 물 열심히 안 빼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어차피 우리 요리하실 때 이제 물 넣고 할 거라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볶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거 엄청 양이 많고 엄청 부피가 크구나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저희 200g 하면 이게 볶아지면은 이렇게 숨이 확 죽어요. 그래서 가볍게 납작하게 확 내려앉으면 그때 이제 고기를 넣어서 같이 볶으신 다음에 이제 양념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밑국물이나 물 넣어서 이제 조리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이제 부피가 충분히 이제 이렇게 내려앉을 정도로 네. 이제 우엉 향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중불 이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충분히 볶으시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부피가 내려앉은 고기를 넣고 이제 같이 볶습니다. 아, 이때 고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패티치네. 네, 파스타, 그쵸. 파스타 같아요, 파스타.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붉은 색깔이 다 사라지고 고기가 이제 이렇게 익은 색깔이 이렇게 회갈색으로 변해질 때까지 볶아지면 우엉이 먼저 충분히 한 5분 이상 이제 볶아졌으니까 네. 이제 지금 보면은 붉은 게 다 사라지고 네, 네. 이렇게 이제 볶아졌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국물.
멸치 아. 국물 또는 다시마 국물 아무것도 없다 맹물. 예,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넣으시는데 높이가 이제 잘박잘박 잠길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물이 좀 작은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재료는 지금 다 익은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물 이제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간장. 양조 간장, 진간장. 예, 그래서 이제 간장. 우리 고기 양념할 때도 간을 했기 때문에. 양조 간장, 진간장 다 상관없나요? 예, 아무거나 이제 국간장은 약간 색이 좀 안 나요. 그래서 국간장 많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맛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흐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끓이면 색이 더 진해져요. 그리고 제가 안 넣은 게 이제 설탕이죠. 그래서 이제 설탕도 같이. 네. 이거 자글자글자글 하면서 익을 동안에 네. 쫄 동안에 계속 이렇게 뒤적거려줘야 되죠? 가끔씩.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넣었던 수분이 그게 그냥 확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서 끓어야 간이 혹 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상태로 15분. 네, 15분 정도. 네, 15분 정도 해서 이제 국물이 졸아들면. 어서 이제. 네. 국물이 다 없어졌어요. 네, 국물이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너무 바짝 졸은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국물이 이제 이렇게 거의 반 이상 예. 이제 이렇게 줄어갔죠. 그러면 진짜 파스타 같다. 이제 요때 물엿. 물엿을 처음부터 넣고 같이 졸이시면 농도가 생기면 간이 배이는 속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간이 충분히 배인 다음에 이제 물엿을 넣는다던가 뭐 올리고당을 넣는다던가 뭐 꿀을 넣는다던가 하실 때 이렇게 농도 있는 양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실 때 후추도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이제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통깨.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렇게 밑 양념 할 때는 깨소금 쓰시고 이렇게 마무리 같은 거 조림이나 볶음에 마무리 하실 때 이렇게 통깨 마무리 할 때 좀 이렇게 넣으시면 씹히는 맛도 있고 이제 보이는 느낌도 있고 보통 이런 이제 밑반찬은 오늘에서 오늘 다 안 먹잖아요. 좀 냉장고에 네. 넣어 놓으시니까 약간 수분이 조금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참기름 넣어서 네,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촉촉하게 네. 자 이렇게 우엉조림도 완성됐습니다. 우엉조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엉은 필러로 얇게 깎고 식초물에 담근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양조간장, 청주, 후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은 뒤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밑간을 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우엉을 볶다가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우린 물, 간장, 맛술, 설탕을 넣어 15분 정도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엿, 후춧가루,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면 우엉 조림이 완성됩니다. 네, 오늘 탕과 조림 만들어봤는데요. 어디에 담아볼까요? 네, 오늘 우엉을 약간 좀 국물 있게 촉촉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깊이 있는 그릇? 반찬이니까 너무 크지 않게 한 요 정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깔끔하게 맛있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죠? 제가 맛을 봤는데 진짜 약간 그 짜지 않고 네네. 밥에 잔뜩 얹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분 조리는 정도는 이제 기호에 맞춰서 이 정도 하시면 한 두 번, 뭐 많게는 한 세 번 정도까지 드실 수 있어요. 고기도 많이 들어가는 거라 네네. 약간 반찬이라기보다 네네. 요리처럼 먹을 수 있는 거. 이 정도 이렇게 담아볼게요. 네, 요리했습니다. 자, 이 매일 먹던 순두부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깊은 맛의 요리를 배웠습니다. 건더기 듬뿍 떠서 밥에 쓱쓱 비비면 제대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두부는 콜레스테롤 제로면서 또 단백질은 또 굉장히 풍력이 들어있는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뇌에 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요즘같이 좀 나른해질 때 이렇게 건강한 식사 하실 때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 다양한 요리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봄에 더욱 맛있고 영양가 넘치는 더덕
짭조름한 양념과 고소한 닭가슴살이 더해진 색다른 더덕 닭가슴살 구이와 더덕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반찬, 상큼한 미나리가 더해진 더덕 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